우리 집 강아지 큰 놈 이름은 파이이다. 밖을 내다보는 건지 아빠를 기다리는 건지 문 밖을 내다보고 있다. 아빠는 도대체 어딜 간 거야? 아빠가 두 달 만에 돌아왔다. 반가워요 아빠. 첫째 파이와 둘째 와이가 신이 났다. 우리 집 첫째와 둘째 이름이 와이파이라 우리 집은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. 애들이 반갑다고 내 손을 마구 핥는다. 난 애들이 내 손 핥는 걸 싫어하는데. 유튜버 개알람님이 그러는데 핥는 첫 번째 이유가 애정표현이란다. 두 번째가 배고픔, 세 번째가 순종과 존경의 표시, 네 번째가 맛을 즐기는 거란다. 이 표현은 애정과 존경이겠지? 옛날엔 애들이 귀찮았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너무 귀엽고 예쁘다. 오랜만에 만나는 것인데도 기억하고 반가워해주니 기특하고 더 예쁘다. 타국에서 살면서 외로울 때가 있지만 이 녀석들이 있어서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. 와이파이야, 이제부터 더 재밌게 살자.